이제 네 멍청한 짓 덕분에 넌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되었어. 그러면 이제 놈이 오는 것도 시간 문제겠구나. 이거 나까지 휘말리겠는데? 놈이라뇨? 잠깐만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장미 씨? 이제 가거라. 저게 뭔가요? 데미지를 주진 않네. 화력 물산. 500원스. 물갈비벌걸. 당연히 그러면은 이런 게 있으면 그냥 솔직히 왔던데 또 오진 않을 거 아니야. 요거를 먹어. 그리고 이걸 가져가. 되잖아. 수상한 쪽지를 얻었다. 내 어린 시절은 평범했다. 가장 오래된 기억은 요람 속에 누워있던 것이다. 그걸 기억해? 어머니가 나를 내려다보면 웃어주시던 얼굴이 기억난다. 심지어 잔잔한 목소리로 불러주시던 자장가도 기억한다. 그 온기, 손길, 그리고 방의 분위기는 모두 내 마음속에 그대로 각인되어 있다. 내가 4살 되던 해, 부모님은 내가 특별한 아이라고 말씀하셨다. 다른 아이들과 달리 무당의 피를 타고 태어났기에 특별한 능력을 갖게 되었고 또 그 능력을 소련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날부터 특별한 가정교육이 시작되었다. 앞으로 다가올 싸움에 대비해 내게 잠재된 능력을 개발하는 교육이었다. 나보고 갑자기 신내림 왔다고 무당하라고 하면 난 받아들일 수 있을까? 난 못할 것 같은데. 여긴 어디예요? 옆 건물로 빠진 건가? 아, 그렇군. 어? 아까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사라진 건가? 도깨비 시장 지도를 얻었다. 시장이 완전 달라졌는데? 알아볼 수도 없을 정도야. 외관이 완전 바뀌었어. 최근에 리모델링이라도 했나? 이렇게 멍청해, 얘가. 여기는 다른 세계라고. 지역 주민 위협하는 재개발 결사 반대! 상인들이 분노한다! 오케이,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돈 있냐? 대박! 상시 대기 하트 뭐야 저거. 들어가보고 싶게 생겼군. 붕대. 뭘 필요. 어? 저장했네? 없네요. 데베스 플러스 까라멘 마기아도 대체할 만한 아이템이 없네. 나 지금 풀템이야. 아이템을 먹을 필요가 없어. 와, 뒤에 저 뭐라고 해? 현수막이라고 하나? 광고판 봐봐요. 진짜, 진짜 한국 정서 같다. 안 그래? 아, 갑자기 회 땡기네. 오, 핵 썩었네. 줄줄하니? 시식 좀 해볼견.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수산 더 들어갈 수 있네요.
저장이 있네요? 별거 없군. 갑시다. 세이브가 왜 이렇게 안쪽에 있어? 자, 안쪽으로 들어가 봅시다. 충남당의 세탁소 옷가게 골목. 아, 사다리를 타고 위로 올라갔으면은 지금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는 골목에서부터 시작이고 문, 쪽문으로 들어왔으면은 여기로 이렇게 가는 거네. 별반 차이가 없네요. 들어가봅시다. 뭐야 저거. What? 지금 뭘 본 거지? 저 녀석 다른 녀석들을 공격해서 쓰러뜨렸어. 생긴 것도 끔찍하잖아. 움직이는 그림자대로 좀 더 조심해야겠어. 미행령은 사악한 망령들입니다. 그 중에는 혼돈의 잠에 어둠에 잠식되어 타락한 것들도 있습니다. 이 망령들은 같은 층을 쫓아다니며 체력에 피해를 입힙니다. 쉬운 게 없구만. 뭔 계단이야 이건? 전남 채소. 으아. 수상한 쪽지. 고마는 현실 세계의 그림자와도 같은 현상이다. 생생한 백일몽, 기시감, 환영, 그리고 괴소문 등 다들 코마를 한 번씩 경험하지만 그 본질을 아는 자는 거의 없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코마와 연결되어 있기에 단편적인 단면은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코마와의 조우를 그저 일시적인 초자연적 편린처럼 치부하지만 사실 그 본질은 이를 훨씬 초월한다. 이런 편리는 그저 또 다른 세계의 파편들에 불과하며 그 존재의 작은 실마리일 뿐이다. 경계의 장막을 넘어간 자들에게는 기이한 능력이 나타나며 어두운 혼령과 소통할 수 있게 된다. 글이 너무 많아! 미정네 러블리 오짱으. 여기도 세이브가 있네. 여기도 들어갈 수도 있고. 2층 복도나 옆에 건물이랑 이어지던데. 저 위의 길을 따라가면 원래 출발했던 대로 돌아갈 수 있을지도. 오케이. 그거 다 봤고요. 세탁소. 뭐야 얘. 어이, 네가 찾는 건 아무것도 없다. 여기 있네요! 수상한 쪽지. 현실에서 햇빛을 등진 곳에 그림자가 생기듯 코마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림자는 무의식이 자의식을 갖고 현성된 존재들이다. 정신력이 강력한 자의 그림자는 더욱 짙어진다. 우리는 이런 존재들을 생령이라 부른다. 이들은 보통 현실 세계의 본체가 억누르고 있던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는 경향이 있다. 어떤 그림자들은 애초에 인간으로부터 생겨난 것이 아니라 누적된 소문이 너무나 강력해져서 믿음 그 자체가 존재로 몰아낸 것들도 있다. 뭐야? 숨는 거였어 이거? 충남 당회. 500원스 초콜릿 바. 수상한 쪽지. 왜 이렇게 많아 수상한 쪽지가. 진짜 다 수상해. 모든 종이가 다 수상해. 수상해. 수상스키. 죄송합니다. 우리 가족의 족보는 오래전 영남지방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다른 무당들은 보통 신내림을 받거나 입굿을 치러야 무당이 될 수 있었던 반면 우리 가족은 특별한 혈통을 통해 굿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 물려받아왔다. 난 일반적인 교육도 받고 있기는 했으나 어쨌든 내게 내정된 미래는 무당이 되는 것뿐이었다. 솔직히 내게는 선택권조차 없었던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앞길이 뚜렷이 닦여있다는 건 꽤 안도감이 드는 것이었다. 와, 이런 채소는 처음 봐. 해피다, 이 자식아. 어, 뭐야?
쟤 뭔데? 너 뭔데? 뭔데 이 퀴즈? 슥슥슥슥 위협적인 친구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쵸, 굉장히 천천히 돌아다니네, 생각보다. 근데 갑자기 점프해서 공격했을 땐 조금 놀랐어. 여기에 소모 있으면은 얘가 문을 열까요? 오른쪽으로 지나갈까요? 아프당. 그럼 위로 올라갔다가, 어? 무슨 일이지? 거리 전체가 무너져 내렸어. 구덩이가 어디까지 꺼졌는지 보이지도 않아. 삥 돌아가야겠어. 야, 그리고 이런 거 상호작용했을 때는 몬스터가 움직이면 안 되지. 야, 얘가 지금 여기 있잖아. 아이씨. 기다려봐. 지금 얘가 여기 있잖아요.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맵을 바꾸고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오면 사라져 있네. 이득. 한 대 더 맞으면 바로 버거 먹으러 갑니다.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붕대 써봐요. 어찌되나. 붕대는 출혈! HP 달았을 때는 의미가 딱히 없고. 한번 써볼까? 써보기라도 하자. 아무 일도 없어요. 핫! 붕대 날려버렸다! 와, 아무것도 없네. 진짜 뭐지? 이런 맵을 왜 만들었어? 제빵소. 엥? 이런 데도 들어가지네. 뭐야, 제빵소 왜 이렇게 넓어? 수상한 쪽지스. 주술사들은 인류의 시초부터 코마의 존재에 대해 알고 있었다. 부족시대의 선조들은 문명세계의 언저리에 살며 흑마술과 에미니즘 신앙을 수련하였다. 이런 기이한 지식으로 인해 주술사들은 공포와 존경, 그리고 경외의 대상이 되었다. 주술사는 수백 년 동안 이면세계와 지속적으로 접촉하면서 그 핏줄에 어둠 그 자체가 스며들자 강력한 힘을 휘두를 수 있게 되었다. 이들은 유명한 영웅들과 왕들의 자문으로 활동하면서 나름대로의 심오한 방식을 통해 인류 역사의 흐름을 지켜나갔다. 이런 거 굳이 다 읽을 필요 없나? 그냥 스킵할까요? 아니면 다 읽었으면 좋겠어요? 게임 하라는 게임은 안 하고 왜 자꾸 문서만 읽고 있냐 이러는 것 같은데,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디테일하면 좋다고? 그래, 그게 내 게임 방식이기도 하니까. 500원? 헬로우? 공격하는 거 아니지? 여기 안 가진다 이거죠? 오, 이번에는 내 캐릭터가 반대편에 있네. 오, 디테일 이런 거 좋아요. 보통 어디까지 꺼졌는지 보이지도 않아. 저기 할매 손떡지? 저기에 뭔가 다른 길이 하나가 더 있네. 저게 지하실인가? 가보자, 지하실로. 아이고야, 해피다 임마. 깜짝 놀랐네. 내려가고. 오, 여기 저장이 있네요. 헬기가 쩌는군. 문이 잠겨있네?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저쪽에. 자, 일단 다 봤고요. 자, 이제 다시. 뭐야, 이거 어디야? 왼쪽 중앙에 있는 골목으로 가야 되는구만. 아! 아! 어, 깜짝이야! 아, 놀래라!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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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갈비 버거! 됐어. 어이, 뭘 쳐다보는 거야? 할 말 있어? 으악, 죄송합니다. 어우, 얘 맞았을 때 비명소리가 제일 무섭네, 세상에서. 수상한 쪽지를 얻었다. 망령은 코마에 서식하는 강력한 주민이다. 이들은 특정한 장소에 누적된 감정, 오랜 트라우마, 그리고 인간의 반복적인 행동이 쌓여 자의식이 생긴 존재들이다. 그렇게 망령은 영역의식이 굉장히 높으며 자신이 메인 영역에
영향력을 높이려 한다. 그림자는 보통 망령에 의지 끌리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 존재들은 완전히 상냥하거나 위험하거나 둘 중 하나지만 이따금 기만적인 술수를 부려서 순진한 인간을 조종해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들의 생김새는 주변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자신의 외모를 얼마나 통제할 수 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아주 드문 경우지만 망령은 현실 세계에 인간에게 매우 강렬한 감정을 드러내 보이기도 한다. 이 벽이 생겨서 왼쪽으로 못 가네요, 철물점을. 글이 너무 많아. 솔직히 이런 거 읽는 사람 흔치 않거든. 나 같아도 혼자 플레이하면 안 읽겠다. 아예 히든으로 해가지고 수집 욕구를 불러일으킬 수 있게 좀 이걸 줄여가지고, 어? 소수정예로 하든가. 자, 10장, 10장, 6장. 왜 이건 아무것도 없어? 이것도 아무것도 없고, 이것도 아무것도 없네. 아, 이거 지금 앞서 회복이어가지고 3까지만 하나보다. 어쨌거나 이것만 해도 26장이에요, 님들아. 글이 너무 많잖아요. 어서오죠. 도깨비 한약파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간판 참 요란하네. 한약방이 여긴가? 뭐야, 왜 옆에 도깨비가 있어? 아, 도깨비가 약 판다 그랬지? 그래서 그 말이 사실이었다니. 진짜. 왜 그래, 섹시? 거늘꿀 한 숟갈 먹었니? 진짜 도깨비예요? 뭘 또 놀라? 여기 도깨비 시장이잖아. 좋아, 그러니까 예솔이가 완전 미친 건 아니었구나. 그렇게 멍청하게 계속 서있을 거니? 아니면 내가 뭐라도 도와줄까? 아, 맞다. 죄송해요. 제 친구가 중독됐어요. 도움이 필요해요. 아, 심각한 얘기네. 하지만 독은 다양하단다. 어떤 한약이 필요한지 말해주던. 플라즈마 크로닉이랬어요. 플라즈마 소닉이랬어요. 플라즈마 저림이랬어요. 플라즈마 토닉이랬어요. 플라즈마 토닉이랬어요. 네. 플라즈마 토닉이요. 그 정도로 심각하단 말이지.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 플라즈마 토닉은 중독을 치료하는 물건이라서 말이다. 흔히 쓰는 물건이 아니에요. 아마 그 친구 엄청 곤란한 상황에 휘말린 것 같은데. 그래서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고요. 조우조직에 따면 중독은 환자가 움직이지만 않는다면 늦게 퍼지는 녀석이란 거야. 친구가 얌전히 앉아있었으면 좋겠구나. 그래, 한참 지어주마. 어디보자. 이걸 좀 넣고, 저걸 좀 넣고, 진돗개에 한 덜 한 줌. 그리고... 아... 뭐 잘못됐어요? 다 떨어졌다! 뭐가 다 떨어졌는데요? 귀삼 암뿌리를 넣어야 하는데 재고가 없어. 귀삼은 또 뭔데요? 서방 생신들은 인삼이라고 부르는 거랑 비슷해. 어르신 도깨비들 정력에 좋지. 으야, 섹시가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걸걸. 네, 알고 싶지도 않네요. 그럼 그 귀삼이란 건 어디서 구하는데요? 여기 시장이잖니. 그러니 장 좀 봐오련. 그걸 구해와야 플라즈마 토닉을 지어줄 수 있단다. 어디로 가야 되는데? 느낌표 표시가 없는데? 귀삼을 또 다 돌아다녀야 돼? 슬 빡치네. 수상한 쪽지. 꼭두각시는 기이한 혈마법을 사용해 만들어진 섬뜩한 피조물로 오직 자신의 주인만을 섬긴다. 아무런 지성이 없을 수도 혹은 아주 교활한 지성을 가질 수도 있다. 그 힘은 현재 자리 잡은 영역에서 주인이 발휘하는 영향력에 따라 둘중 아주 가다. 하지만 주인의 망령만을 따르는 강력한 힘과 의지의 해결사란 점은 분명하다. 또한 제한적이나마 다른 위치로 위상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먼 거리로 짧은 시간 내로 이동할 수도 있다. 허나 결국 제 주인이 죽으면 똑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된다. 이상한 구덩이와 괴상한 덩굴벽이 나타났어요. 덕분에 손님들이 지나다니면서 상품을 보는 길이 완전 막혀버렸네요. 그렇다고 장사를 접진 말아야죠. 어쨌든 우리가 사무실에서 죽치고 있는 꼴을 사장님한테 보여줄 순 없으니까요. 한약방도 사방이 벽으로 막혔지만 철물점을 통해서 지나다닐 수는 있어요. 철물점 사장님한테 후문 좀 열어두라고 말해뒀어요. 부시 아줌마. 철물점. 아, 저기 왼쪽에 약초 가게가 있네. 왔던데 다시 돌아볼 필요가 없네요. 이제 왼쪽으로 쭉 가면 길이 열려있겠지. 저기요, 반대편 골목으로 가야하는데 가는 길이 막혀있어서요. 혹시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세요? 이병 말이야? 곱등이 같은 것들이 잔뜩 나타나서 쌓아버렸지. 이걸 니네가 쌓았다고? 의외로는 아마 직업 소개소에 가봐야 할 거다. 그 파출부 아줌마들이면 여기를 손바닥 들여다보듯 허니 알고 있으니까 말이야.
직업 소개서는 도깨비가 사는 건물 2층에 있으니까 찾아봐. 야, 이 개같은! 아, 여기에서 단서를 얻고 알아서 가라 이거구나. 어떻게 가라는 거지? 철물점 사장님한테 후문 좀 열어두라고 했어요. 근데 철물점이 이미 벽에 막혀있는데? 아, 철물점과 할매손 빵집이 파란색이 되는 이유가 할매손 빵집을 가야되네. 저기 빵집 골목 있잖아요. 저기에서 철물점이랑 이어져있나봐. 아닌데? 할매손 떡집을 가야되는거야? 저기? 아까 빵집이라고 하지 않았어? 내가 잘못 읽었나? 자, 여기 지하실 저장하고. 어, 이제 여기가 열리네. 까, 아닌데. 어, 여기 빛나고 있잖아. 이거 뭐지? 혹시 상점 열쇠가 있는 위치를 그려둔 건가? 할매 손떡. 전봇대 옆에 있네요. 찾았어. 시장 상점 열쇠를 얻었다. 열었다. 어우야, 이 벌레 뭐야, 진짜. 개 씹극혐. 어, 지하 상가 통로. 기록자는 현실 세계의 사람들의 생각과 발언을 모조리 기록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힌 지방령이다. 다른 종족들과 달리 기록자는 얼마나 비밀스러운 정보든 상관없이 일단 정보를 획득하는 데는 타고났다. 이처럼 굉장히 강박적인 습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측 불허인 것은 마찬가지며 이들과 직접 접촉하는 것 역시 굉장한 주의를 요한다. 오! 안 맞았어. 생각보다 피격 판정이 좁은데? 나 거의 얼굴을 손에 싹 쓸었는데 그라인더처럼 막 싹. 좋아! 철물점으로 빠졌어. 사냥용 장비가 이렇게 많은 걸 보면 취미가 뭔지 알겠다. 저 덧들은 만져보기도 무섭다. 여긴 뭐야? 엥? 아, 밖으로 나온 거구나. 저장이 있고. 작업대 같은 걸 찾았어. 모물건들을 작업대에서 맥가이버처럼 뚝딱뚝딱 해봐. 맥가이버? 예전에 TV에서 방송했던 건데 이상한 아저씨가 나오는 거 있잖아. 맥가이버 몰라? 모르는데 왜? 유명한 건데 좀 오래되긴 했지만. 어쨌든 창의력을 발휘해서 쓸만한 걸 즉흥적으로 만들어봐. 어딘가에 도움이 될 물건을 만들어낼지도 모르잖아? 작업대에서는 자신이 찾은 아이템으로 유용한 아이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창의력을 발휘해 살아남으세요. 주인이 이 작업대에서 사냥용 덫을 만드는 것 같은데 나도 뭔가 만들 수 있을지도. 어디? 작업 좀 해볼까? 주인이 이 작업대에서 사냥용 덫을 만들어달라. 그니까 뭐 만들라며? 템이 없어서 못 만드는 건가? 노래방. 해.
뭔가 다른 그림자들이랑 다른 것 같아. 뭔가를 상세하게 그리고 계시는 걸 봐 제정신일 것 같은데. 이봐 학생, 할 말이 있으면 말을 하고 아니면 꺼져. 뭐하고 계세요? 많이 바빠 보이시네요 아저씨. 뭘 그리고 계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알바님, 나 아저씨 알아요. 철물점 주인? 맞아, 이 지역 최고의 철물점이지. 네 맞아요. 기계 같은 거 고장나면 여기 철물점에서 늘 부품을 샀었어요. 어허, 내 가게 고객님이시군. 뭘 그리고 계신 거예요? 곰을 잡는 일종의 드랩 구상도야. 약조 가게 친구가 몸보신용 웅담이 필요하다고 해서 말이지. 곰 잡으면 불법이에요 여러분. 내 프로페셔널한 취미가 또 사냥인지라. 철물점에 무섭게 생긴 사냥 도구들이 다 이 아저씨 거였구나. 그런데 트랩이라고? 괴물의 위협을 대비하는데 그런 걸 가지고 있다면 좋겠는걸? 혹시 제가 여기서 만들 수 있는 함정이 있을까요? 하나 정도 필요해서요. 뭐? 곰이라도 잡게? 환경 보호종을 잡는 건 불법이란다. 물론 난 잡을 생각이지만. 에? 하지만 여학생이 내 취미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건 좀 재밌네. 어디 보자. 일단 낚싯줄 묶음 모상자 그리고 강력한 끈끈이가 필요하지. 그걸 다 모아서 조합하면 끈끈이 마름쇠를 만들 수 있지. 그걸 어딘가에 설치하면 어떤 동물도 쉽게 그걸 벗어나지 못할 거야. 와 정말 대단하세요. 진짜 만들 생각인 거니? 알고 싶은 게 더 있으면 물어봐. 친다래네. 친친. 와우, 이 세계의 자판기라니. 아, 이때까지 계속 이 세계였지. 돈이 좀 있는데 좀 삽시다. 일격 필살 네바스 플러스 까르멘 마키아토. 기력이 감소하지 않게 된다. 아, 또 있어. 이제 슬슬 죽을 것 같으니 그냥 일시정지해서 읽어보시기 바래요. 이제 문서는 더 이상 읽지 않겠습니다. 죽겠어요 저. 자, 드디어 도착했어. 저기요, 누구 있어요? 이 가게는 비어있는 것 같아. 해독제. 와, 진짜 수상하게 생긴 산삼이다. 이게 내가 찾는 게 맞나? 설명이랑 딱 맞네. 이걸 도깨비 아저씨한테 가져가야겠다. 귀삼을 얻었다. 해독제 짱 많아. 해독제가 여기 무려 3개나 있어요. 이게 뭐지? 어? 보상자를 얻었다. 원래? 이거 다시 둘러봐야 되나? 몰라, 돌아다니다 보면 또 모이겠지. 좋았어요. 저기요, 뭘 좀 찾아왔어요. 이거 필요하신 거 맞아요? 어디 보자. 잘해서 꼬마 섹시, 이거야말로 물라지마 토닉에 빠져있던 약재란다. 이제 실력을 마저 발휘해보실까? 이걸 좀 넣고 저걸 좀 넣고 김치주 철액 조금 그리고 짠! 네 친구도 이걸 보면 진흙탕에서 뒹구는 돼지보다 더 행복해할 게다. 정말 고맙습니다. 물라지마 토닉을 얻었다. 이제 값을 치러야지. 걱정 마세요, 저는 가져왔어요. 오, 좋구나. 어디 보자. 이건 미안한데 꼬마 섹시, 이 정도로는 내가 방금 지어준 한약값에 모자라요. 말도 안 돼. 정가를 후려치면 안 되죠. 귀삼은 제가 직접 찾아왔는데 그게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아세요? 지금 제철도 아니던가 그랬구만. 지금 섹시는 곤란한 상황이니 내 특별히 할인해주도록 하지. 알게 뭐냐, 기분이다. 이제 여기 서명란에 대충 네 이름 쓰면 다 끝나는 거야. 이것도 뭐래요? 아, 그냥 서류 작업이야. 영수증을 남겨놔야 하거든. 사업이란 게 말이다. 어디다 사인해요? 아, 이거 수상한데? 여기. 거래 즐거웠다, 꼬마 새끼. 뭐야? 뭐 하시는 거예요? 그만 넣어요! 혼돈의 자매가 말하길 오늘 밤에 빈몇자 몇 명이 올 거라고 하더구나. 또 이름 하나만 받아오면 내 머리를 곱게 붙여준다고 해서 말이야. 그 정도면 남는 정사 아니냐, 안 그러냐?
개인적인 감정은 없었고만 섹시. 그냥 사업일 뿐이야. 그럼 안녕. 무시무시한 분위기가 시장에서 느껴진다. 아, 돌아가는 길. 외웠어. 갈 수 있어. 뭐야 넌? 너! 너의 미련한 건 무슨 짓을 한 게야? 잘 모르겠어요.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이건 도깨비 요술인데 이렇게 강력한 요술을 풀 방법은 하나뿐이거늘. 빨리 이 탁 트인 곳에서 벗어나야 해. 따라와! 또도한 빨걸음. 저기요, 방금 말했던 도깨비 요술이란 게 뭐예요? 조용! 지금 딱 한 번만 물어볼 거다. 이 시장에서 네 이름을 누군가에게 알려준 적이 있느냐? 네? 아니요, 그게 도깨비 장사꾼 아저씨랑 말을 트긴 했는데 제 소개는 안 했어요. 거의 얘기도 안 했는걸요. 근데... 근데? 생각해보니 영수 중에 제 이름으로 사인을 했어요. 미련퉁이 같으니! 네가 이 작전을 완전히 망친 거야! 하지만 사인은 다들 일주일에 100번 정도는 하는 거잖아요! 거의 본능이라고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고 말고 이 작은 새야. 악령과 거래할 때는 절대로 진짜 네 이름을 가르쳐줘선 안 되는 법이야! 점점점 이제 네 멍청한 짓 덕분에 넌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되었어. 그러면 이제 놈이 오는 것도 시간 문제겠구나. 이거 나까지 휘말리겠는데? 놈이라뇨? 잠깐만요, 누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미씨? 헐! 내가 이를 망쳐놔. 어우. 침착해요? 침착해요, 이럴 때일수록? 빗나갔죠? 이럴 때 필요한 게 뭔지 알아? 바로! 이거! 아니야, 이거 말고 해독제. 아니고 무한! 무한 무한! 한무한무 지도.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요. 바이. 빠름 빠름. 뭐야 얘. 저기요, 괜찮아요? 아, 학생이구나.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그 여자를 저지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모두를 죽이기 시작했어. 너 누워서 여기서 도망치거라. 어떻게 도망가요? 우리 사무소가 이 길을 쭉 따라 건물 2층에 있다. 거기에 공사 현장 열쇠가 있어. 그걸 가지고 공사장 반대편에 20알을 타고 바깥으로 도망쳐. 너무 어려운걸? 문이 막혔어. 어디로 가라고? 한나 건설 사무소 고. 노래방 맞네. 여기구나, 여기. 오케이, 오케이. 공사 강덕관 아저씨의 책상 같은데 열쇠를 두고 가셨어. 시장 동쪽에서 온갖 공사는 다 하고 있었지. 지금이라면 원래 못 들어갔던 것도 갈 수 있겠다. 공사 현장 열쇠를 얻었다. 뭐라고? 여길 다시 돌아다녀야 된다고? 추가 목표, 낚싯줄, 목상자, 끈끈이 마름새 만들기. 근데 이거 필요해요? 어, 필요해요, 여러분. 필요해요, 생각해보니까. 필요해요! 야, 이거 그거잖아! 이거 그냥 우리가 쓰려고 하는 소모성 용품이 아니라 이벤트. 스토리 이벤트. 이거 그냥 가버리면 또 나 피 까인다고. 피 3칸 된다고요. 아, 좋아. 싸돌아다닐 거 각오하고. 전부 다 찾아본다, 내가. 어떻게 되나도 참 궁금하잖아요, 그죠? 양미! 양미! 양미 소산! 오! 튼튼해 보이는 줄인데 뭔가를 묶을 수 있지 않을까? 낚싯줄을 얻었다.
좋아, 거의 다 모았어. 잠시만요. 낚싯줄과 모상자를 얻었는데 끈끈이 마름쇠는 어떻게 하지? 넌 뭐여? 그러니까 아이템을 막 하나하나 보면서 파밍하려고 하지 말고 이게 보니까요, 지금 그거네. 이거 마셔, 그냥. 아, 시간 없어. 이게 지금 보니까 필요한 아이템은 빛나고 있잖아, 그죠? 반짝이로 빛나고 있거든? 내가 이때까지 모은 아이템이 전부 다 그랬고.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빛나는 거 있으면은 먹자고. 아저씨 살려주세요. 아, NPC가 있는 곳은 얘 못 들어오네. 아저씨 만세. 그래, 뭘 알고 싶지? 낚싯줄 묶음, 못상자의 위치, 강력한 끈끈이의 위치. 강력한 녀석은 초강력 접착제가 필요할텐데 나한테 그런 접착제를 쓰는 끈끈이 쥐덫이 있기는 하지. 공짜로 줄 순 없고 대신 압사형 쥐덫하고 바꿔주면 쥐들이 먹이를 찾아다닐 만한 곳을 확인해보거라. 쥐? 빵? 빵 같은데? 가보자. 아씨, 쥐. 끈끈이 마름새가 제일 애매한데? 피드. 안녕히 계시. 빨리 숨어. 아오, 좀. 아, 나 여기가 어디야? 맞다. 아, 스프레이 뿌려서 살았어. 일단 여기서 빨리 벗어나고. 빵집이어야 해. 찾았다. 압사형 쥐덫을 얻었다. 손가락에 찝히지 않게 조심해야겠어. 자, 이거랑 교환을 하면 되겠죠. 아저씨한테 돌아가서 표. 아이고, 잠시만요. 와, 이거 잡히면 원킬이에요? 아, 난 그래도 피해 한두 칸 달겠지 이 생각했는데. 와, 그래도 저장 제때제때 하길 잘했다. 와, 스프레이 없으면 그냥 끝이네. 잡몹들한테는 피가 한 칸씩 달 수 있어도 저런 메인몹한테는 가면 그냥 바로 하늘나라 빠이빠이. 아, 할아버지 저 왔어요. 압사형 쥐덫을 찾았어요. 끈끈이랑 바꿔주실래요? 여기 접착제가 있단다. 바꾸련? 네, 여기 있습니다. 재활용도 되는 걸 거예요. 쥐 잡는 방법이야 무궁무진하지. 자, 가져가거라. 끈적 쥐덫, 초강력 쥐잡이 끈끈이. 쥐가 좋아하는 유인제가 들어있어요. 20개. 으아, 끈적거려. 끈끈이 쥐덫을 얻었다. 자, 이제 작업대에 가서 낚싯줄이랑 끈끈이 쥐덫이랑 못 한 상자라. 어디 시작해볼까? 시장이 되게 좁고 복잡해. 날 쫓아오는 살인마의 발을 묶어둬야 할 텐데. 망했다. 저장했었어야 됐는데. 이게 뭐야? 못상자와 끈끈이 쥐덫을 합쳐야 정상적인 조합이 나오는 거 아냐? 낚싯줄은 나 왜 필요한지 아직도 잘 모르겠거든. 아, 이게 단서가 있었어요? 못상자와 낚싯줄을 합쳐 일단 덩어리를 만들고. 위험할 거래요. 끈끈이를 사용하니까 낚싯줄이 제대로 엉켜버렸는걸? 얘만 정상적인 말을 하는데? 못 항상자 끈끈이 쥐덫을 합친다. 망했다. 처음부터 다시 해야겠어. 이런 스바라시드 베베? 이 순서가 있나봐. 근데, 뭐, 기회를 날리거나 그러진 않네요. 오케이. 그러면은, 못 항상 낚싯줄을 합치는 거 맞겠네. 끈끈이의 접착력을 이용해서 들러붙는 효과를 줄 수 있겠다. 끈끈이 마름새를 만들었다. 그래,
이렇게 하는 거 맞잖아. 누구는 일과 밟으면 빠르게 쫓아오지 못하겠지? 좋아, 드디어. Finally! 추가 목표를 달성했으니 우리는 이제 빠르게 가서 빠르게 겟 저장 저장 눈눈눈 가리게 할게 눈눈눈. 여기로 가면 되겠지? 자, 이벤트 씬 나온다. 나가는 길이 있을까? 확인 버튼. 멍 때리고 있었네. 그런데 하필 공사 중이잖아. 날카로운 것들이 아래 깔려 있어. 절대 떨어지면 안 돼. 멍청한 녀석. 어딜 도망치려고? 있던 곳으로 날 막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더니. 어? 박히긴 박혔네. 너무 빨라. 도망치. 도전 과제 달성. 함정 카드 발동. 오, 이거 안 했으면 나 맞았다. 나 이거 맞았어. 어, 내가 맞았네. 이번엔 운이 좋았어. 와, 만들고 가길 정말 잘했다. 겨우 빠져나왔네. 예솔이 말이 맞았어. 그래, 나 믿어줄걸. 맞다, 예솔이 아직 괜찮은지 전화 걸어봐야겠다. 안 받아. 빨리 약 갖다 줘야겠다. 어? 아! 아! 재밌었는데! 그리고 왜 영어로 써놨어요? 나 한국 사람이라고요. 여러분도 한국 사람이잖아요! 이 부들부들. 자, 앞서 해보기로 얼리 액세스로 즐겨본 더 코마 2 비셔스 시스타즈라는 게임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더 코마 1에 비해서 정말 많이 개선이 됐고 정말 많이 재밌어졌는데 문서 일일이 읽는 거는 너무 힘드네요. 뭐 내가 문서를 안 보고 그냥 스킵을 했으면은 훨씬 더 스피드하고 재밌게 진행이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읽는 그 자료가 너무 많았다는 게 약간 아쉽고 뭐 나머지는 다 괜찮았던 것 같아요. 박미나 컨셉 아트 이런 건 언제 얻었대? 한예술 컨셉 아트 도깨비 상인 송 선생님의 조작된 그림자 뭐 이런 도전 과제들이 있군요. 오 뭐야 이거? 실사판이 있네? 미쳤다. 야 뭐야 이거? 어? 개쩌네. 나중에 막 영화로도 나오나? 드라마? 자 미래가 기대되는 더 코마 2 나중에 또 패치가 돼서 정식 발매가 되면은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코마 2 비셔스 시스타즈였습니다. 녹화 종료.